일단은 코스모 화학 부분은 뭐 어제 상한가에서 일부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가 6만 8,300원이라고 기준을 잡고 지금 뭐2.5% 비중 정도뿐이 안 남아 있는데 그조차도 개장 초에 일단은 차익 실현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입 평균 단가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장중 고점이 69,000원이에요. 그러면 상향된 목표 주가 수준도 거의 도달이 됐어요. 최종 상향된 된 목표 주가 임박 임박 기준이기 때문에 꼭 그걸 기다리기보다는 거기서부터 이제 1.5% 밀리면 68,000원 그리고 밀리면 3% 밀리면 66,900원에 정리하자. 근데 안 밀리면 가져가는 거죠. 뭐안 밀리는데 억지로 차익 실현할 필요 뭐 있어요? 양봉인데. 다만 이제 그 변동이 크니까 그 변동 속에서 미끄러져 있는데 계속 차익 실현 안 하고 계속해서 냅두면 더 가겠지. 이렇게 된다면 전체 종목을 우리가 다 가지고 가야 돼요. 다. 한 종목도 빠짐없이 싹 다. 그러면 안 되죠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코스모학은 일단 이제 미끄러지면 전량 차익 실현. 그거를 조금 DBI 때도 빠르게 대처를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. 지금 66,900원 기준이 이탈이 됐어요. 아, 이게 지금 고점 대비 5%로 지금 글씨가 또 잘못 나갔네. 그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올려드릴 텐데 5%가 아니라 3%죠. 그래서 코스모 화학은 만약에 재차 이탈이 되면 전량 차익 실현한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의 그 계산기는 제가 지금 매직 계산기는 제가 잘라서 올려드릴게요. 그렇게 해서 1.5% 중립이라고 친다면 차익 실현도 꽤 했고 나머지 물량의 기준이니까 중립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3%는 마지노선으로 설정해서 지금 일단 재차 이제 문자는 나갔고 지금 이탈돼 있어요. 이탈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제로 베이스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. 그럼 코스모학은 좀 이따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할 때 제로 베이스로. 그리고 지금 이제 스페셜 방에 새로 오셨는데 어제 시황까지 녹화된 그 영상 있잖아요. 그 영상 통째로 올려드리면 돼요. 그 포트폴리오 전략 그거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오늘 거는 뭐 오전장 중에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? 그리고 저가 대비해서 고가까지의 변동률에 저 기준에 뭐 수급의 변화든 거래량이 설정이 되면 그러면 그 기준에서 재차 재편입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일단은 코스모학이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뭐 안타까운 건 아니죠. 아쉬운 거죠. 더 갖고 가고 싶은데 원체 우리도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